아, 포탈에 몹을 넣으라고? 아, 맞네. 미친 미륵딘. 그래도 들어. 아, 다 같이 15으로 고 고! 게임이 알 수 없는 차원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땡기시는 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거 하겠습니다. 1번, 내가 현자가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무리가 아니었다. 2번,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가로치고 절대 제목 낚시 아님. 3번, 로타델 던전. 4번, 메타 용사의 모험. 1번? 1번은 아쉽게도 2, 3시간 플레이 타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야, 거기 아프리카 놈 방금 X바라고 했냐? 일로와. 너 아프리카 놈, 너 방금 욕한 놈 아프리카 아닙니다. X대로 하십시오 형님. 1번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2번,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 제목 낚시 아님. 요거요? 2번? 알겠습니다.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 제목 낚시 아님.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소리부터 개노잼이네? 봐라, 이제 30분 뒤에 봐라. 마사토끼는 가시야 이러면서, 어? 여운에서 못 헤어나온다 이제 너. 여지껏 두 번 다 그랬어. 맞춤법 용사도 그랬고 지뢰찾기 용사도 그랬고. 이제 30분 뒤에 보라고. 이거 플레이타임, 예상 플레이타임 30분이니까 이따가 봐. 마사토끼 연호를 하게 될 것이야.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 안녕? 나는 용사야. 왜냐면 용사이기 때문이지. 지금부터 나는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해야만 해. 왜냐면 이 게임의 제목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이기 때문이지. 그럼 가볼까? Let's get it. 몬스터다. 싸울까? 싸운다. 뭐야? 핫핫! 이 정도야 여유지? 계십시오. 현자. 몬스터들의 포위를 뚫고 이곳까지 오다니. 하지만 동쪽을 지키고 있는 오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네. 아무리 용사라 해도 무기가 없다면 당연하기 힘들겠지. 이 검을 가져가도록 하게. 용사의 검을 얻었다. 장착. 몬스터다. 싸울까? 좁혀고요. 어? 뭐지? 불안하게? 이 표시는 뭐지? 위험하다는 표시인가? 그럼 바로 안 들어가. 여기로 가. 몬스터다. 싸울까? 퍽퍽퍽. 아, 내 힘으로 무리였어. 용사는 쓰러졌다. 안녕? 나는 용사야. 왜냐면 용사이기 때문이지. 자, 마을에 들어갈게요. 자, 세 개 중에 하나. 하나 있는 자식놈이 미니 주원지 마이주인지에 빠져서 일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원. 저는 이 세계에 정교한 미니어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정교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건 크기만 작을 뿐 이 세계 자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형 건물은 물론이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허나 저도 슬슬 장래를 생각해야 할 때고 괜찮은 가격을 쳐주는 사람만 있다면 팔고 싶군요. 자, 오른쪽. 멋진 방패인걸? 서쪽 길을 막고 있는 가고일의 공격은 방패가 없다면 견뎌내기 힘들 겁니다. 저희 가문은 언젠가 나타날 용사를 위해서 이 용사의 방패를 갑으로 삼아 대대손손 전하고 있죠. 아니, 당신이 용사라고요? 부디 이 방패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물 너무 수상하죠? 나중에 뭐 쫓아오는 게 있으면 여기 숨는 건가 보다. 오케이, 파악 완료. 자, 촌장. 자네가 용사인가? 마왕으로부터 이 세계를 구해주게. 책장 확인. 탁자 확인. 자, 나가고요. 몬스터다. 싸울까? 싸운다. 퍽퍽퍽. Right now. 하하. 이 정도야 여유지. 여유 여유. 어? 용사의 갑옷을 얻었다. 바로 장착. 자, 그리고 바로 저장. 어쩔 건데? 어? 바로 눈에 띄죠? 왜 육지에 배가 있지? 자, 여기로 들어가라고 돼 있지만 저는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타입. 징. 징. 워프 포탈의 순간이동은 신기하긴 하지만 이렇게 가까워서야 그냥 놀이기구 체험 정도의 의미밖에 없네요.
아 알겠다. 나 이거 뭔지 알겠다. 배 같은 걸로 이걸 뜯어. 뜯어가지고 옮겨. 그래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면 저기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신전에 어서 오십시오. 워프 포탈을 지키는 것이 신관인조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짜증나는 표시판. 뭐가 짜증난다는 거지? 이거 용사의 갑옷 했으니까 미노타우로스 좁힐 수 있겠죠? 싸운다. 빠밥. 컷! 확인하게 꼼꼼하게. 고전게임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라고 되어있네. 딱 봐도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되죠? 여기로 들어가라고 되어있는거죠? 딱 봐도 그렇죠. 안그랬으면 여기서 갑자기 죽었을거야. 자 이렇게 들어가고. 용사인가? 드디어 만났군. 각오해라 마왕. 뭐가 우습지? 용사여, 너는 날 쓰러뜨릴 수 없다. 어째서지? 네가 날 쓰러뜨리면 제목 낚시가 되기 때문이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제목 낚시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마왕이 널 쓰러뜨리고 이 세계를 구하려고. 불쌍하게도 눈치 못 챈 모양이군. 다시 한번 이 게임의 제목을 잘 봐라.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 이게 뭐 어쨌다는 거지? 설마? 이제야 눈치 챘느냐? 그렇다.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것은 용사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게임의 제목은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용사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이었겠지. 근데 이 게임의 제목은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게임이 세계를 구해야 돼. 봐봐. 이 게임 제목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이죠. 게임이 세계를 구해야지 용사가 구하면 안 돼요. 이 게임의 제목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인 이상 마왕이 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게임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어이없는. 알았으면 꺼져라! 설마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제목 낚시를 할 생각은 아니겠지? 젠장. 난 대체 뭘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 미니어처를 사야 되나봐. 얘한테 생명력을 넣어서. 그 미니어처가 이 세상이잖아 이 게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온 후 생각을 거듭해봤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왕놈의 말대로가 아닌가? 게임이 아닌 나로서는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해낼 자격이 없어. 그리고 고민 끝에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다. 그렇다. 내가 게임이 되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아 이름을 게임으로 개명을 해? 그리하여 나는 게임이 되기로 했다.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야. 새게임. 안녕? 나는 게임이야. 왜냐하면 게임이기 때문이지. 지금부터 나는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해야만 해. 왜냐하면 이 게임의 제목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이기 때문이지. 그럼 가볼까? 렛츠기릿! 지랄. 게임이 움직여요. 몬스터다. 그런데 게임이 나는 몬스터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거지? 일단 게임 안으로 집어넣어볼까? 넣어본다. 아, 몬스터 게임 안에 들어왔어. 으악! 세계는 거대 괴수에 의해 멸망했다. 안녕? 나는 게임이야. 왜냐면 게임이기 때문이지. 몬스터다! 근데 게임이 나는 몬스터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거지? 집어넣어볼까? 그만둔다. 집에 뭐 있는 거 아님? 어라? 왜 오두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아 맞네, 집으로 가는 거다. 조금 전까지 안에 있었는데? 설마 월드맵으로 전환되면서 게임이 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져 버린 것인가? 용사일 때는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잠깐, 내가 오두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오두막을 내 안으로 넣어버리면 어떨까? 오두막을 넣어본다. 오! 들어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나 보다 얘를. 몬스터를 집에 가두나 봐. 으악! 세계는 거대 괴수에 의해 멸망했다. 아! 넣었잖아! 여기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게임이 내가 들어가기엔 마을이 너무 작다. 마을 쪽을 게임이 내가 안에 집어넣어볼까? 그래서 이런 배치였던 거야! 그래서 아까 그 포탈이 이렇게 되는 거지. 미쳤네. 포탈이 있는 이유가 있었잖아. 양쪽에 딱 그 공간이 딱 그거였잖아. 그럼 여기 지나갈 수가 있게 됐잖아! 그럼 몬스터 안 만나고 여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집어넣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배 타고 가자. 배는 또 타지네. 그래서 여기로 도착해서 내려. 그래서 그걸 사. 세진이 일어나질 않나. 하늘에서 건물들이 떨어지지 않나. 종말이야. 세상의 종말이라고. 으아, 지진 때문에 내 미니어처가 엉망이 돼버렸어. 내 노력, 내 시간 돌려줘. 세계의 미니어처가 엉망진창이 되어있다. 이런 상태로 게임 안에 집어넣어봤자 아무 의미 없겠지? 아, 포탈에 몹을 넣으라고? 아, 맞네. 미친, 미륵딘. 그래도 들어... 아! 다같이 15분을 고! 고! 게임이 알 수 없는 차원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어라? 왜 우두막에 들어갈 수 설마 게임인 내가 용사 때는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잠깐만 넣어버리면 어떨까? 넣어본다. 쿵. 넣어본다. 게임은 마을에 깔려 압사했다. 아, 이게 위험 표시였어. 위험 표시. 넣어본다. Right now. 자, 넣어버리고 먼저 촌장을 한번 만나보고. 뭐지? 지진인가? 쿵하고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와! 그보다 너는 대체 뭐야? 겁내지 마세요. 저는 게임입니다. 게임이라고? 게임이 게임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 요상한 일도 다 있군. 자, 이렇게 바로 우물을 넣으면 넣고요. 나가고요. 넣어본다. 넣어본다. 타고 가서 넣어본다. 그리고 여기서 대화 한번 보고. 저희 가문은 언젠가 나타날 용사를 위해서 이 용사의 방패를 갑옷삼아 대대손손 전하고 있죠. 당신이 게임이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게임인 방패를 얻어봤자 장비할 수도 없는 노릇. 게임이 내가 내 안으로 집어넣어볼까? 넣어본다. 방패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위에가 깨져서 여신이 나오게 됐네요. 방패가 그래서 네모난 거였어요. 오두막이 너무 작다. 오두막 쪽을 게임이 내 안에 집어넣어볼까? 넣어본다. 게임은 내가 검을 얻어봤자 장비할 수도 없는 노릇. 넣어볼까? 길이 열렸어요. 게임인 내가 들어가기는 포털이 너무 작다. 집어넣어. 넣어본다. 할배도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할배는 죽든 말든 지금 세계가 멸망하겠다는데. 이게 이 발자국이 여기가 이 표시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발자국은 뭐지? 게임인 내가 들어가기는 마왕성이 너무 작다. 마왕성 쪽을 게임인 내 안에 집어넣어볼까? 위험해라. 한 바퀴면 깔릴 뻔했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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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안전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제목 낚시 아니죠? 이거 놀랍군. 게임이 되어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날 줄이야. 하지만 게임인 니놈이 날 어떻게 쓰러뜨릴 생각이지? 그렇다. 게임인 나는 무기나 방패를 장비할 수도 적을 공격할 수도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무언가를 게임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것뿐. 마왕을 게임 안으로 집어넣어볼까? 넣어본다. 으악! 이미 여기가 바뀌었잖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대화를 일단 하고. 안 넣는다고 해. 아니, 그랬다가 거대 마왕에 의해 세계가 멸망해버릴 거야. 어쩌면 좋지? 어째서 말이 없는 거지? 어서 덤벼봐라. 띠용. 띠 녀석. 그러고 보니 대화창이 화면 중간에 있었구나.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때 너. 그래서 대화창 안에 가둬. 뱀. 글씨로 죽였어. 대화창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러뜨렸어. 우와, 뭐지? 큰일이다. 대사의 무기를 버티지 못하고 성이 붕괴하고 있는 건가? 어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까지 휘말리겠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개가 마왕을 쓰러뜨렸죠, 개가. 위험해라. 까딱하면 깔릴 뻔했네. 하지만 해냈다. 이걸로 제목 낚시가 아니게 됐어. 게임이 내가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상을 구했... 구한 거 맞지? 맙소사, 내가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이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 아, 알았다. 미니어처 만드는 애한테 수리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걸 먹어서 싹 넣어서 대체하는 거지. 그래서 세계를 구하는 거지. 세계는 게임에 의해 멸망했다. 엔딩을 보기 위한 힌트를 들으시겠습니까? 자력으로 해결한다. 2주차 플레이가 초기화됐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 안녕? 힌트 듣지 왜 안 들어? 뭐 안 줘. 팔고 싶군요. 그러니까 돈을 얻어야 돼. 돈을 얻어서 이걸 사야 돼. 살려면 돈을 구해야 돼. 미녀체한테 바꾸자고 하기? 물물교환? 아! 꽤나 값이 나갈 것 같군요. 세 개를 얻어야지 이렇게 제안하나 보다. 어떻습니까? 이 미니어처 교환하는 건. 교환한다. 그리고 마왕한테 가고 이제야 눈치챘느냐. 이 게임의 제목은 세계를 구하는 게임. 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어이없는. 꺼져라 젠장. 난 대체 뭘 위해서. 그리하여 나는 게임이 되기로 했다.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야. 오케이. 나는 게임이야. 게임이기 때문이지. 어라! 아이템 주머니에 세 개의 미니어처가 들어있군. 이전의 플레이에서 묻어온 건가? 뭐 어딘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 일단 챙겨두자. 가볼까? 몬스터를 넣어 본다.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만 둔다. 여기로 넣어 본다.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고요. 말을 건다. 그만 둔다. 이때 넣어 본다. 쾅 물리쳐버리고 해냈다. 큰일이다. 대사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성이 붕괴하고 있는 것인가? 빠져나가야 했. 자 빠져나가면서 깠다가면 깔릴 뻔했네. 하지만 해냈다. 이걸로 제목 낚시가 아니게 됐어. 구한 거 맞지? 앞서서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멸망을 시켜버렸잖아. 그러고 보니 마을의 청년학에서 샀던 세계의 미니어처 만들었을 당시의 세계가 그대로 담겨있는 지형 건물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아가던 사람들, 용사와 마왕까지도. 만약 이 미니어처를 게임 안으로 집어넣는다면? 미니어처 속 세계는 이 멸망한 세계를 덮어씌우고 세계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럼 마왕도 있잖아. 물론 멸망한 세계의 일부인 나는 깔려서 무사하지 못하겠지만 내 안으로 집어넣어 볼까? 다같이 외쳐볼까요? 넣어 본다. 게임은 세계 미니어처에 깔려 압사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다. 안녕? 나는 용사야. 왜냐면 용사이기 때문이지. 어 지금 손을 뗐는데? 알아서 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 무한 도르마무 징. 용사야 너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어째서지? 네가 날 쓰러뜨리면 제목 낚시가 되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제목 낚시는 되지 않아. 뭐라고? 게임은 마왕을 쓰러뜨렸어. 그리고 세계도 구해냈지. 이 게임의 제목이 낚시가 아니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게임은 모두 클리어 해냈다고. 어째서인지 나는 알 수가 있다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무슨 소리긴? 이걸로 네 녀석은 끝장이란 소리지. 팡팡팡! 이제는 물리쳐도 되는 거예요. 왜냐? 제목 낚시를 이겨냈기 때문에. 크! 이럴 수가. 제목만 믿고 힘을 기르는데 게을리했더니. 해냈다! 마왕은 쓰러졌어. 이것으로 이 세계는 구원받았어. 아, 게임으로 해서 마왕이 다시 살아나면 어떡해?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왕을 무찌를 힘은 있었지만 제목 낚시 때문에 못 잡은 거였지.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제 제목 낚시는 클리어 했으니까 마왕을 잡으면 되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3회차로 리부트를 해서 여기서 잡으면 해피엔딩이 된다는 것이죠. 어때? 제목 낚시가 아니었지?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깔끔해. 이게 마사토끼님의 깔끔함이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뭔가 요소요소가 필요한 것만 있어. 이게 대사토끼지. 이게 가사토끼고. 마사토끼님 초대석 가능한가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너무 크리에이티브하세요.